오늘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1년 동안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가 1년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을 40% 이상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지역은 45% 이상이 올랐는데요.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할 때 1년 만에 아파트값이 14억 원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1년 동안 연봉이 100만 원 남짓 오르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수치인데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을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 약칭 GTX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대부분 GTX 그 역 건설과 관련이 있는 지역들인데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그 서울의 인구 집중화를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면서 그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GTX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이 오히려 GTX로 인해서 집값을 올려버린 꼴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아까 열거해 주신 뭐 김포나 고양, 의정부, 남양주시가 이런 지역들, 폭등된 지역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서 고양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KB 통계를 보니까 고양 아파트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하면 한 평인데요. 이게 평균 매매가가 지난 6월이죠. 그러니까 1,353만 원에서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입니다. 그 6월은 1,970만 원으로 무려 45.6%가 상승을 했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GTX를 연결하는 그 지역하고 굉장히 해당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해당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거래가 덕양구의 무원마을 두산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71제곱미터는 지난 6월 3억 7천만 원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 6월은 6억 200만 원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억 3,200만 원으로 올랐고 이게 상승률이 62.7%니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수도권까지도 이 상승률이라든지 가격들 이런 급등세가 전체적으로 퍼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GTX가 집값 안정 목적의 그런 영향을 기대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반대로 흘러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포는 1년 동안 아파트값이 45% 이상 오른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그 평당 평균 매매가가 1,545만 원이 됐습니다. 의정부는 44.5% 오른 1,568만 원, 남양주는 43.8% 오른 1,703만 원이 됐고요. 이들 지역 모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GTX와 연관이 있는데 고양시는 GTX-A 노선이 지나고요. 김포시는 서부권 GTX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김포와 부천을 잇기 때문에 김부선이라고 부르죠. GTX-D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현재 자료 화면으로 GTX 노선도를 보여드리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남양주는 GTX-B, 의정부는 GTX-C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GTX가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 서울의 일반 지하철하고는 좀 다른 그 속도거든요. 광역 교통이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가져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연들이 좀 있더라고요. GTX가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진이 되었다가 지금 사업 주체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3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서 조정이 되었고요. 또 이 사업에 완료되는 시기가 2025년으로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주하는 시기라든지 또 뭐 다른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이 연결선상에 있는 그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 또 2025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먼 기간은 아니에요. 과거에 그 2011년에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흐름이 상승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GTX의 뭐
내용을 보면은 한 40에서 한 50m 정도 되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직선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감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속도는 뭐 100km 이상이 될 것 같고 가장 빠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km로 운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광역적으로 뭐 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혜택처럼 느껴지는 그 교통망이기 때문에 뭐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또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서, 또 경기 양주에서 경기 수원, 이 연결하는 곳들은 3개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뭐 통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과했다라는 것은 뭐 부동산 신호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뭐 타당성을 통과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가고 또 착공되는 시기나 완공되는 시기, 이 시기까지도 가격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제목에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집값 폭등을 야기시켰는지 GTX가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나 인천에 그 사시는 그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뭐 1시간 이상이 최소 그 가장 짧은 출퇴근 시간이고 편도 기준으로요. 네. 긴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왕복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길거리에서 소요하는 것인데 GTX를 타면 이 출퇴근 시간이 2, 30분대로 단축된다고 해요. 노선 중에는 서울 도심까지 오는데 최소 그 14분이 소요되는 노선도 있거든요. 그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라는 점은 참 긍정적입니다. 그 기존의 서울 지하철은 역 사이의 구간이 매우 짧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역세권을 건설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을 고밀화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이 GTX는 그 도시의 확장이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설되는 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안산이나 시흥, 그다음 용인 광주, 양주, 의왕 같은 경우도 1년 새 한 30% 이상의 그 상승률을 보여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승률이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이것도 뭐 역시 GTX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또 GTX만의 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뭐 유동성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또 서울의 아파트 값이나 전세 가격이 뭐 거의 뭐 폭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뭐 경기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한 것도 일정하게 원인으로는 보여져요. 근데 그 이동하는 그 과정 안에서 뭐 집값 상승이나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뭐 GTX 인근 지역이 가장 뭐 가격 올라가는 그 급등세가 보여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중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 수도권 일대까지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안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GTX라는 게 편의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라면 뭐 집값 이상의 뭐 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집값만 올려놓고 아까 14분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타보니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개찰구에서 뭐 표를 인식하고 타는 그 기간이 동선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뭐 집값만 올려놓고 사실상 편리한 그런 교통망으로 뭐 운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뭐 2025년 이후에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났을 때는 또 다른 평가를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1, 2기 신도시의 최대 문제점이 베드타운이었는데요. 판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의 그 고소득 직종을 유치한 신도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시민들이 앞으로 편리하게 출퇴근을 하게 된 점은 참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당초에 3기 신도시와 GTX의 정책 목적이 집값 안정이었던 만큼 앞으로 집값 안정에도 좀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수도권 일부의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GTX를 놓아달라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요구를 하면서 또 이런 GTX의 본래의 목적이 또 상실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뭐 GTX 뭐 Z 노선까지 나오겠네요. 네. 네. 그러지 않고 좀 지역적인 그 뭐 이기심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은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뭐 해는 게 맞다. 뭐 사업성이 있는 환경 안에서 좀 GTX 뭐 연결 노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